자, 마시는 음료 속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안 더욱 커지고만 있는데요. 예. 안녕하세요. 그중 한 소비자를 만나봤습니다.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해파리나 뭐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달라붙더라고요. 어이구. 네. 네, 달라붙어가지고 뭔지 딱 봤는데 무슨. 자, 페트병에 담긴 주스에서 약 10cm 길이의 이물질 두 개가 나왔는데요. 아유, 이게 뭐죠? 3일 정도? 월요일 날 했으니까 한 3-4일 정도. 목요일 날 먹었어요. 냉장고에서? 네, 냉장고에. 평소처럼 냉장 보관했다는 소비자, 제조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? 예. 서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현재 식약처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료 제품들의 경우 유통 과정이나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변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한편 모르고요. 절반쯤 마시고 뒀던 또 다른 캔 음료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. 이건 좀 뭐죠? 이에 대해 해당 제조사는 상온에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. 과연 이렇게 큰 이물질들이 생기는 것이 가능할지요? 용기가 이제 제대로 밀봉이 돼 있으면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 아마도 이제 뭔 파손이 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 이제 그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제 상하면서 어떤 침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뭐 요새 같은 그 여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물질이 발생됐을 때는 소비자분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동영상 등으로 증빙 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또한 해당 제조사보다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